선생님, 갔다 오면 좋다고 하더니, 이거 뭐예요? 나 병원이나 입원하고, 온 가족이 지금 다 병원에 들어와 있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막 열을 열을 내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지? 아니, 방생을, 좋은 마음 방생을 하고 왔는데 왜 물똥을 싸고 난리야? 안녕하세요. 남양주점집 매화당의 매화신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요 근래 이제 그 선생님께서 이제 방생을 다녀오셨다고 이제 들었어요. 아, 네. 7월 칠순날 이제 저희 이제 제자들하고 같이 이제 신도님들 이제 방생 기도를 갔다 왔어요. 이제 저는 양양을 자주 가요. 이제 네, 양양이요. 항상 제가 제자들 뭐 산들 때도 항상 들리는 곳이 있잖아요. 네네. 그 강원도 양양에. 그쵸. 예전에도 한번 같이 네네. 갔었죠. 그쪽으로 방생 그 터가 너무 깨끗해. 그래갖고 제가 그쪽으로 좀 많이 가는데요. 이번에도 칠성날, 7월 칠성날에 그걸로 해서 저희가 방생을 많이 갔다 왔어요. 다 같이. 좀. 방생에 가면 네. 혹시 물고기를 풀어주는 건가요? 네, 저희는 용궁전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물고기 방생을 많이 해요. 뭐 우럭이라든지, 뭐 놀래미라든지, 광어라든지 막 이런 거. 이제 이런 의문이 드네요. 혹시 방생을 하고 나서 기분도 좋다, 좋은 일 해서 네. 회한 잔, 회한잔 먹으러 갈까 하면은 어허. 어떤 의미 좀 생길까요? 방생을 하고 난 후에 돌아오는 길에 회? 미쳤나 봐. 방생을 왜한 거야? 내 업장 소멸이라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업장 소멸하자마자 또 바로 업지요? 제가 한 가지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저는 이제 특별한 날에, 그런 날에, 특별히 지정한 날에는 제가 이제 그 직접 가서 이제 모든 신도님들 것 방생을 다 하고 오지만은 웬만하면 이제 제가 신도님들 많이 보내요. 직접 가서 본인이 하셔. 본인이 풀어주고 오시고, 본인이 놓아주시고 오시고, 내 업장 소멸이라도 좀 해달라고, 빌고 오세요. 하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려요. 본인이 직접 가. 우린 애들 시키면 돈 들잖아. 하면서. 근데 어떤 분은 이제 방생을 가신 거야. 거기 갔다가 오시고 나면은 좋은 일 있을 겁니다. 내가 그랬어. 무슨 또 중요한 또 계약 같은 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계약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방생을 하러 가신 거야. 그분이 직접. 내가 갔다 오라 그랬었으니까. 근데 이분이, 방생을 갔다 오시고 난 후에 그 전화가 오신 거예요. 선생님, 저 병원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병원요? 병원이라는 거야. 왜? 내가 그러니까 저 탈진했어요. 이러는 거야. 뭔 소리야? 내뭔 소리예요? 내가 그랬어. 아니 선생님 나 방생 갔다 오라고. 방생 갔다 왔는데 방생 갔다 오고 나서 나 그날 저녁부터요. 아주 물똥을 있는 대로 싸갖고요. 물똥을 있는 대로 싸갖고 제가 탈진해갖고 저 내일 태어나는데 선생님 갔다 오면 좋다고 하더니 이거 뭐예요? 나 병원이나 입원하고 온 가족이 지금 다 병원에 들어와 있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막 열을 열을 내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지? 아니 방생을 좋은 마음 방생을 하고 왔는데 왜 물똥을 싸고 난리야? 혹시 오는 길에 어디 들리신 데 있으셔? 하고 내가 물어봤단 말이야. 아니, 들린 데나 뭐 있나? 내려오다가 배가 고파갖고 밥 먹고 왔죠. 그런 거죠. 식중독이래? 그러니까. 아, 식중독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저 탈진했다고요. 탈진. 막 이러는 거죠. 아니, 무슨 밥을 먹었길래 탈진을 했대. 밥뭐 먹었는데요? 내려왔으니까. 아, 오다가 우리 매운탕 먹고 왔어요. 그러는 거야. 아이고, 내가. 아이고, 디야, 아이고, 디야, 아이고, 디야. 내려오는데 와이프하고 이제 아기들하고 같이 갔다 왔나 봐요. 근데 이제 아이들은 이제 회를 잘못 먹나 봐요. 이제 회한 접시하고 이제 매운탕을 이렇게 회 먹으면 이제 뭐또 그죠. 소도리탕 이런 거 그쵸, 있잖아. 코스죠. 그거 먹고 왔다는 거야. 애기들은 그거 먹고 와이프하고 저는 이제 회 먹고 그러고 왔다는 거지. 방생 왜 갔어?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아, 왜 가겠냐? 선생님이 그런 거 중요한 계약 있으면 갔다 오면 좋다고, 물고기 놔주고 오면 좋다 그래서 갔다 온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 그러는 거죠. 아니, 회 드셨다며. 방생 갔다 오고 내려오는 길에 회를 드셨대. 방생 왜간 거니? 왜간 거야? 그러니, 탈이 안 날래? 안날 수가 있냐? 내가 막 그랬단 말이지. 내가 혹시라도 내가 변비가 심하다, 뭐가 하다 할때 방생하고 그냥 회 잡숴. 잡숴. 그러면 시원하게 그냥 물똥 있는 대로 싸니까. 안 좋은 거예요. 방생하고 갔을 때는 내가 좋은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가시는 거잖아. 가셨을 때그 가벼운 마음으로 가신 것처럼 오실 때도, 내가 가벼운 마음으로 오셔야 되잖아. 다 모든 살을 좀, 비껴갖고.
세상에 쉽게 되는 게 어디 있겠어. 소원 하나 이루러 가는데 맞잖아요. 그렇죠. 정말 내가 정성 드리러 갔으면은 정성만 드리고 이렇게 아무런 사과 없이 오셔야지 오셔도 뒤탈이 없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유념하시고요. 방생 갔다 온 후에 횟집? 나는 그런 거 한 번도 상상해본 적이 없는데 어째 그런 생각들을. 근데 오고 가는 길에 너무 많아. 횟집 뭐 이런 게 바닷가다 보니까 유혹이. 근데 그런 유혹을 다 뿌리쳐야지. 내가 그날만큼은 정말 그렇죠. 뭐 매일 방생하러 가시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 꼭 이제 뭐 방생 같은 거 간다 할 때는 절대 회 같은 거 드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어떻게 질문에 대답했나요? 네, 아주 좋은 대답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갔다 오시라고 하는 분 중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방생에 대해서 무슨 마음으로 갔다가 오셔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왜 하시냐고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